안녕하세요. 초록 수빈입니다. 얘는 지금 마리아 오두 군생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구가 이쪽에만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가지고요. 아유, 이게 통풍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자구 여기 많은 쪽에서 하나를 좀 떼가지고 따로 심어줄까 합니다. 얘가 자꾸 제가 또 밖에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데여서 자꾸 이 손끝이 자꾸 상해요. 그래서 아, 사실은 몽땅 뽑아가지고 새로 심어줘야 되는데요. 몽땅 뽑아서 새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이러고 있어요, 얘는. 좀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자라고, 자구도 자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뽑아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몸집이 크고 자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나. 뽑아서 다시 심어주긴 해야 되는데 오래됐거든요. 와. 아휴. 조심스러워요, 되게. 아유,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으헉. 우와. 우와. 제가 지금. 아우, 뿌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물도 안 주고 해가지고 많이 말랐네요. 와. 이렇게 자구가 되게 작았는데요. 그것도 1년 동안 정말 많이 컸어요. 군생이려야지 이게 또 몸값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또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고민했는데요. 그냥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얘는 뭐 이쪽만 너무 좀 빽빽하죠. 근데 통풍이 안 되고서 하나 보험으로 뽑아볼까요? 안 뽑아지네요. 뽑아지네요. 안 뽑아지면 제가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 이게 쉽게 뽑아집니다. 얘는 이제 안 뽑아지는 것 같아요. 통통하고. 통통한 애들은 좀 안 뽑아지고,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이렇게 잘 빠지네요. 두 개는 뽑아가지고 따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뿌리가 계속 새뿌리가 나네요. 오래된 뿌리는 뽑아주고요. 많이 말랐네요. 얘는 통통하니 안 뽑아질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와, 튼튼해요. 안 뽑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있어서요. 뽑아줘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간도 좁고 이렇게 3두로. 근데 뽑아주는 게 더 잘 자라긴 하겠죠? 이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됩니다. 지금 빼줘야 될지.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군생으로 심을 거라니. 좀 군생으로 심을 때 두 개보다 세 개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한 개를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서요. 요 아이가 잘 클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떼버릴까요? 떼니까 또 다 떼고 싶네요. 아닙니다. 참겠습니다. 요 아이가 더 잘 클지, 요 따로 심어주는 게 잘 클지 실험을 위해서 그냥 이대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엄청나게 큰 화분을 하나 발견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손끝이 안 다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반 정도를 마사와 난석으로 깔아주었어요. 과습이 걱정돼가지고.
어우,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걱정인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제가 난석을 많이 깔아주었어요. 근데 이 난석이 수분을 함유하게 되잖아요. 수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 보니까 다육이가 이제 여름에 얘가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무르지 않을까 조금 걱정돼요. 좀 삐뚤게 되네요, 얘 때문에. 아, 이 자구 때문에 삐뚤게 되네요. 자구 때문에 좀 삐뚤게 돼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자구, 모체에 달린 자구가 더 잘 크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키우는 자구가 더 잘 클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자구를 떼지는 않겠습니다. 반대쪽을 좀 더 흙으로 채워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잡고 반대쪽을 흙을 많이 여서 흙을 많이 넣어서 한번 여기를 높여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반대쪽을 높여줬더니 조금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 자구를 떼버릴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반대쪽으로 흙을 넣어서 중심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짜자잔. 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작 해줄걸. 자꾸 이제 밖에 테라스에 그 직광을 씌워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화분 너무 꽉 차가지고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 끝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너무 싫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남는 쪽에 뭘 좀 더 채워주면 이쁠 것 같아요. 말이야. 그래서 군생을 제가 좀 잘라서 조금 아쉬워요. 오두군생, 삼두군생 이런 게 좀 가격이 나가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또 자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전 이대로 얘는 이렇게 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